안녕하세요. 저는 폴리오그사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함대호 이사입니다. 우선 저희 세미나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폴리오그사는 메이저 캐드 벤더의 PCB 데이터를 다양하게 읽어볼 수 있는 PCB 비유어 및 시그널 인티그리티나 파워 인티그리티, 더멀 시뮬레이션 등 주요 해석 툴과 PCB 디자인을 사전 검증을 해보기 위한 회로 설계 검증 툴인 DFE, 생산성 검증 툴인 DFM과 회로의 주요 버스의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제품 조립 이전에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DFE 플러스 등 다양한 검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회사입니다. 최근 IC의 고직접화에 따라서 다이 사이즈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반면에 동작 속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IC의 다이 내에서 견딜 수 있는 정전기 내압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정전기 대응 설계의 PCB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. 최근 모바일 기계 특성상 유입된 정전기가 저임피던스 패스로 방출할 수 있는 그라운드의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PCB에서의 정전기 대응 설계 시 예전보다 더욱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전기가 세트 내부로 유입되는 경로별로 영향도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요.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저희 DFE 툴을 활용한 검증 사례를 소개드릴 예정입니다. 그럼 12월 13일 본방 때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